안녕하세요. 카이즈유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기아 자동차의 K3가 완전 변경을 거쳐 신차로 출시돼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K3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차의 그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 차로 리뷰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아마 호라이즌 블루 색깔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펄감이 있고요. 약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색깔이어서 K3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색깔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면부 헤드라이트를 보면은 이 K3의 디자인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진으로는 몰랐는데 이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디자인 자체가 약간 부메랑 형태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은 위로 가면 또 얇아지고 위에 하단은 또 강조가 돼 있고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 중앙을 보시면 이 X자로 LED 이렇게 형상을 넣었는데, 저는 이거를 사진으로 처음 보고 약간 해바라기 꽃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없었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K3는 약간 중후한 느낌을 보여주는 차종이었다면, 지금 바뀐 K3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상단에서부터 하단으로 내려갈 때 더욱더 이렇게 부풀어 오른 듯한,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 이렇게 넓어지죠? 그런 느낌을 주면서 중후함보다는 역동적이고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새겨 넣었는데, K3는 우리나라에서는 K3로 팔리지만 해외에서는 포르테로 여전히 팔리고 있거든요. 그 포르테의 F 형태를 이렇게 새겨 넣은 부분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하단에 범퍼 부분이 이렇게 끝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엣지 있게 돼 있어서 그런 스포티하고 영한 느낌을 더욱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살펴보고 계신데, 측면 역시 전 K3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이게 차량이 지금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C필러 부분을 완만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약간 쿠페 같은 느낌이, 쿠페형처럼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정중한 세단의 느낌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단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쿠페 형태의 이런 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기존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옆에 보시면은 크게 디자인으로 힘을 준 부분은 없고, 뭐 철을 구겨가지고 이렇게 디자인 디테일을 넣은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단정한 느낌을 보여줬고, 그리고 비례감이 이 말씀드렸던 이 디자인 때문에 확실히 더 좋아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 트림이라서 17인치 그 제일 큰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차가 기존보다 더 넓어지고 더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17인치 휠은 조금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인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측면에서는 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돋보이고요. 후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리어램프 디자인인데요. 디자인 자체가 좀 색다릅니다. 기존에 보시던 거와 좀 느낌이 다르고요. 약간 화살? 활을 좀 약간 형상화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어두울 때 쓱 들어왔는데 야간에 보는 것처럼 보였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도 좀 뭐랄까 좀 특이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K3만의 그런 독특한 느낌을 확실히 전달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막 강조된 부분은 없는데, 통일감을 강조한 부분은 전면하고 동일하게 이 F자를 이렇게 비슷하게 새겨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르테 F 그 느낌을 좀 더 강조했고요. 그리고 성능이 뭐 강조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머플러는 오른쪽 한쪽에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면부 디자인 역시 뭐 군더더기 없고 막 이렇게 복잡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지금 열었는데 지금 좀 여기가 행사장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어두운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깊이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면 제가 손을 지금 끝까지 넣으면은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거의 상체가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넓고요. 준중형 차 급 크기에서 이 정도의 공간을 뽑아냈다는 거는 참 그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원래 장점이기도 하지만 진짜 극대화했고 좌측 우측 공간까지도 뭐 특별히 벽이 없어가지고 이 긴 짐도 이렇게도 이렇게 길게도 실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실내에 탑승해 있는데요. 기존 K3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많이 바뀌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중앙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됐고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뭐 범용적으로 쓰는 디자인입니다. 근데 한국인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최적화돼서 사용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뭐 상당히 편리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이 터치로 다 이렇게 다 되니까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보면은 직관적인 버튼들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 뭐 즐겨찾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공조 버튼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제가 보기엔 뜬금없는 느낌이에요. 약간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기존의 K3랑도 좀 비슷한데 뭐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조금 더 어우러지게끔 약간 이런 하이그로시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를 사용했으면 이 차의 지금 K3의 느낌과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기어노브 디자인은 뭐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그 그립감이 좀 더 나아졌어요. 그리고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된 부분은 뭐 눈으로 보기에는 기존보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기존 K3와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오히려 포르테의 그런 디자인, 여기 아래 부분 포르테 타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아래 부분이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도 이 펑션 기능이 다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스티어링에서 손을 떼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편의성이 좋고요. 스티어링의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디자인이 아날로그 계기판이 좌우측에 있고 중앙에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시인성도 상당히 좋고요. 뭐 실용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착성 느낌은 제가 제대로 앉아보겠습니다. 시트를 저는 좀 앞으로 많이 가서 앉는 편인데요. 이제 앉아보면은 사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시트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편이에요. 뭐 고급스럽고 뭐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인데 착좌감은 약간 딱딱하기보다는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편안한 자세가 연출이 되고 몸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등받이 각도나 여러 가지가 괜찮습니다. 시야도 상당히 좋아서 뭐 사각지대는 특별히 없고요. 그리고 전방 운전할 때도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 그대로 제가 2열에서 한번 앉아서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열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앉는 편이긴 한데요. 지금 2열에 앉았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아반떼보다 2열 공간은 좀 더 여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쿠션의 그런 감촉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푹신푹신한 느낌이고요. 제가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았을 때 이 등받이 각도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아요. 편해요. 그래서 이 승차감만 주행할 때 승차감만 괜찮다면은 2열 공간에 거주성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헤드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여유롭진 않은데 크게 불편한 부분도 없어서 뭐 이 정도면은 2열 공간의 활용성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GDI 엔진에서 MPI 방식으로 그 엔진 형태가 바뀌었는데요. 1.6L 가솔린 엔진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CVT 변속기까지 적용을 해서 오히려 출력과 또 토크가 더 한 10% 정도씩 낮아졌는데, 이제 기아자동차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연비가 그만큼 더 올라갔고 실용 영역대의 운전 그런 느낌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기아자동차의 주장이기 때문에 꼭 시승을 통해서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외관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엔진의 위치가 좌우를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으로 좀 쏠려 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마찬가지로 엔진이 뒤에 공간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뒤쪽으로 밀어가지고 무게 중심을 중앙으로 조금 더 밀었으면은 차량의 운동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을 텐데, 그 부분이 여전히 그대로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 신형 K3 만나보셨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는 안전 시스템을 전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한 부분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기타 안전 옵션들은 하위 트림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고, 하위 트림에서도 그 부분을 선택 옵션으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품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K3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조만간 시승을 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